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 두 번째는 서지시스템, 세 번째는 나스미디어, 또 마지막으로는 호텔신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지주를 보고 있는데요. 롯데지주는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롯데그룹의 지주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이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음으로써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조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이제 경영권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어졌던 호텔 롯데에 대한 IPO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지주에 대한 실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이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롯데지주에 편입을 함으로써 앞으로 롯데그룹에 새로운 바이오 성장 동력을 장착을 했다라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정이 강하게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일에도 좀 하락세 이어졌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추세적인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있어서 좀 방어 기지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편입을 하셔서 조정 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지 시스템을 살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 장비와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알루미늄 부품 쪽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G 섹터에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알루미늄 프레임 장착으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 이슈까지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5G 종목과는 다르게 최근 좀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실적 또한 좀 알루미늄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나와줌으로써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 시스템이 최근에 좀 기관 매수세와 함께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과거에 베트남 생산기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중국과의 좀 갈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고 평균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가에서 추세 전환 기대감들이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롯데지주와 서지 시스템 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